요것도 이제 뭐 사극에 잘 나오는 부분이긴 합니다. 옛날에 이제 여인천하라고 하는 사극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인데요. 중종한테는 조선에서 이제 왕비가 이제 제일 많이 왕비를 배출한 집안이 파평윤 씨, 자, 윤씨 집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흥민 씨, 민씨 집안하고 이 윤비가 제일 많아요. 통계내 보면. 자, 중종한테는 원래 장경왕후라고 하는 윤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난 애가 누구냐면은 저기 있는 11대 임금인 인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윤비는, 이 장경왕후는 인종을 낳은 지 5일 만에 죽습니다. 애를 낳다가 좀 잘못돼갖고 죽은 거죠. 윤비의 오빠가 누구냐? 윤임입니다. 이 윤임과 여기 있는 중종은 어떤 사이냐? 서로 둘이 친구 지간입니다. 옛날에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중종 진성대군이 연산군 집권 시절에 사가에서 그냥 뭐 왕족이었지만 왕이 될 운명은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사가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자기 그 동문수학한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윤비가 왕자를 낳다가 이렇게 죽으니까 윤임 입장에서는 자기 여동생이 죽었잖아요. 이제 너무 억울하니까 여기 있는 중종한테 찾아가서 전하, 우리 집안은 너무 억울합니다. 영광되게도 우리 집안에서 중전이 나와서, 근데 이 중종께서 임금의 직한 사랑을 받아서 왕자를 낳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으니, 아니 중종 임금 당신은 어차피 좀 있으면 세장가 갈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왕자는 천덕꾸러기밖에 더 되겠냐. 당신 또 장가 가서 또 아들 낳을 거고 목숨이나 제대로 보존할 수 있겠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충종도 그럴 것 같아. 자기 애를 낳다가 죽은 마누라에 대한 어떤 애틋함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좀 방패막이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야, 친구야,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여기는 유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집안에서 또 다른 왕비를 간택하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추천하는 우리 집안 사람이 왕비가 된다면 이 왕자를 자기 친자식처럼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종이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유님이 추천하는, 유님의 조카뻘 되는 유님 집안 사람이 또 다른 왕비가 돼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윤비다시.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문정왕후입니다. 여기 윤비다시 오빠가 누구냐면은 윤원영이야. 이 윤원영하고 여기 있는 유님은, 그러니까 이 같은 집안이야. 가까운 집안이야. 자기 집안 사람을 이렇게 유님이 추천해 갖고 왕비가 된 거니까. 자, 근데 이 윤비다시, 훗날에 문정왕후라 불리는 이 여자는 딸만 내리 넷을 낳았어.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근데 나이 서른에 아들을 낳았어요. 자, 여러분, 조선에서 지금은 나이 서른에 아들을, 그러니까 애를 낳는 게뭐 전혀 뭐 이상한 게 아니지만,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400년 전에 여자 나이 서른에 애를 낳는 거는 지금 50대 중반의 아줌마가 애를 낳은 거하고 똑같아. 완전 노산 중에 노산이야. 보통 뭐 첫애를 보통 15, 16에 낳는데 서른의 나이에 이제 아들을 봤으니까. 이게 이제 누구냐면은 이제 경원대군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 윤비다 씨가 마음이 좀 바뀌었죠. 기왕이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됐으면 좋겠지. 그러면 자기 친아들이 왕이 되면 자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대비가 되고, 하여튼 그렇겠지. 이 피는, 아니 자기 다 집안 다 자기네요. 피와 섞였지만 기왕이면 자기 친아들. 그러니까 이제 중종 후기가 되면, 자, 여기는 뭡니까? 인종의 외삼촌인 유님 세력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경원대군, 훗날에 명종이 되는 이 경원대군의 외삼촌인 윤원영 세력하고,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대윤. 자, 여기가 뭐라고? 소윤. 자, 그래서 이제 대윤 소윤이라고 하는 파벌이 생긴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중종 후반이야. 자, 근데 이제 중종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됐냐? 여기는 인종이 왕이 됐지. 뭐큰 이변 없이 왕이 됐지. 근데 이 중종이 왕을 1년도 못 해요. 한 1년 몇 개월 해요. 이 인종은 학계에서는 거의 독살설이 유력해. 어쨌든 간에 석연치 않게
재위 1년 몇 개월 만에 죽어요. 자, 그리고 이제 8살짜리 경원대군이 조선의 13대 임금으로 즉위를 해. 이 사람이 명종이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까 예종이나 여기는 인종처럼 뭐 제2기간이 1년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사람은 수험적으로 안 중요해. 업적이 없으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는 이 명종은 23년 동안 제2를 했어. 저 명종도 시험에 잘 나와요. 명종 즉위처에 이제 드디어 예견된 충돌이 이제 터졌어. 명종 1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는 이 윤임 대윤하고 윤원영 소윤하고 이제 둘이 붙은 거야. 뭐 자세한 내막을 알 필요가 없어. 자, 당연히 누가 이겼을까? 여기가 구주류고 여기가 신주류잖아. 뭐 신주류가 이겼겠지. 여기가 이기면서 이 윤임 세력이 몰락을 하는데 문제는 얘는 여기는 이 윤원영은 요즘 말하면 이제 약간 양아치과야. 그래도 얘는 이 윤임은 그래도 선비야. 군자의 풍모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많은 선비들이 윤임 세력이 몰락을 하면서 여기도 이제 많이 화를 입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네 번째 사화인 뭐야? 을사사화야. 그러니까 을사사화도 엄밀히 말하면 정통사화가 아니지. 사실 정통사화에 가까운 것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사화야. 두 번째와 네 번째 사화는 약간 좀 저러고 저게 사화야? 궁중사건인데?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네 번째 사화는 자 왕실 외척 간의 어떤 다툼이야. 대윤과 소윤. 여기서 말하는 대윤은 윤임, 소윤은 윤원영. 자, 이들이 이제 붙었는데 윤원영 쪽이 이제 이기면서 대윤 쪽이 윤임 쪽이 이제 몰락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많은 사림들이 이때 화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뭐로 본다? 사화로 본다. 이게 마지막 사화인 을사사화야. 자, 그냥 명종 즉위초에 있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 그렇다면 이 경원대군 명종 시대 23년은 어땠을까? 명종 시대 23년은요. 봐봐. 명종이 8살에 왕이 됐어. 8살이 무슨 자기 정치를 했을까? 뻔할 뻔자로 뭡니까? 어머니였던 문정왕후. 또 문정왕후는 이 권력의 화신이야. 권력력이 되게 강했어. 그다음 문정왕후의 오빠였던 누구? 윤원영. 자, 그다음에 윤원영의 첩실인 정난정. 이 세 명이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척신 정치라 그래. 자, 외척들이 쉽게 말하면 왕의 엄마인 대비. 대비가 이제 수렴청정을 했지. 수렴청정이 무슨 말인지 알지? 어린 왕이 즉위를 하면 왕의 엄마나 할머니가 뒤에서 발을 쳐놓고, 그렇지? 수렴이라고 하는 게 이 발을 쳐놓고 막후에서 이제 정치를 보좌하는 게 바로 수렴청정이지. 그래서 이제 10년 가까이 이제 이 대비가 10년 이상을 이제 이 문정왕후가 대비로서 왕의 엄마인 대비가 이제 수렴청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누이를 믿고 윤원영이 국정농단을 하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척신정치라고 해. 상당히 당시에 정치가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종 때 이런 게 나타난 거야. 조선 3대 도적이 있어. 홍길동이 있고 홍길동이 이제 연산군 때거든. 근데 홍길동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소설 속의 인물인 거지. 물론 이제 홍길동에 대해서 실존 인물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지만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도적이 누구냐면 임꺽정이야. 세 번째 도적이 누구냐면 장길산이야. 근데 장길산은 지난 14년 동안 한 번 나왔어. 국가직 7급에 딱 한 번 나왔어. 알긴 알아야 되는데 장길산이 활동했을 때는 숙종 때다. 이 한마디면 끝나. 근데 이 임꺽정은 지난 14년 동안 시험에 10번 이상 나온 사람이야. 단독 출제가 10번 이상 된 사람이야. 이 임꺽정은요. 고리백정 출신이야. 경기도 양주의 고리백정 출신이라고 나와. 자, 저렇게 척신정치로 인해서 중신들의 부패가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생이 여러 가지로 뭡니까? 파탄나자. 곳곳에서 이제 도적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자, 의적으로 역사 속에 아주 진득한 기록을 남긴 사람이 바로 임꺽정이야. 황해도 구월산을 거점으로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뭡니까? 의적으로 몇 년 동안 활약한 인물이 임꺽정이야. 선생님 뭐 그럼 임꺽정 뭐 다른 거 없고 그냥 명종 때다. 명종 때다. 탐구 자료에 보면 임꺽정 이야기가 나와. 임꺽정이 뭐 체포됐다 뭐 그런 얘기 체포되어서 죽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럼 이제 이 왕이 제의하고 있는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1, 2, 3, 4번. 그래서 4번에 뭡니까? 전라도 해안에 왜구가 쳐들어와서 뭐 어쩌저쩌. 이게 을묘예변 말하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자, 지난 14년 동안 인격정이 이렇게 단독 소재로 나온 문제가 10문제가 넘어.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럼 선생님 뭐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명종 때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